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 처리하기 위해서 자기 당 의원을 탈당시키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속 의원을 탈당시켜서 무소속으로 만든 뒤 안건 조정위를 피해보자는 거죠. 경위를 먼저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여야의 다툼이 큰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안건 조정위라는 걸 만들어서 최장 90일 동안 심의할 수 있는데 민주당은 이미 무소속 양양자 의원을 야당 몫으로 집어넣어 이 안건 조정위 무력화를 시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양 의원이 검수완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자 다급해진 민주당이 소속 의원을 탈당시켜 무소속으로 만들며 2차 무력화 시도에 나선 겁니다. 민주당 내에서조차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최지원 기자의 보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무소속 양양자 의원이 작성한 입장문입니다. 법안 통과로 선량한 국민들이 고통받지 않을지 자신이 없다며 검수완박 속도 조절을 주문하는 내용입니다. 양 의원을 법사위원회에 배치해 야당의 안건 조정 소위 신청을 무력화한다는 민주당의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겁니다. 본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뭐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그러나 우리는 또 거기에 따른 대책도 다 준비가 되어 있다. 이후 모두가 설마했던 민주당의 추가 꼼수가 실행에 옮겨졌습니다. 최근 법사위에 배치된 민영배 의원이 기습 탈당해 무소속이 된 겁니다. 무소속이 된 민 의원이 양 의원 대신 야당 몫으로 들어가면 4대1로 안건 조정위는 역시 무력화됩니다. 민 의원은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역할에 대비하려는 뜻이라며 알박기용 탈당이란 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22년 전 다수당인 한나라당에 맞서 자민련의 교섭단체를 유지하기 위해 민주당이 의원 꺼주기를 했던 적은 있지만 법안 강행 처리를 위해서 위장 탈당까지 감행한 건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을 속이는 야바의 짓이라고 성토했고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꼼수입니다. 강제 사보임해 주실 것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강력히 요구합니다. 정의당도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비판했습니다. 여권에서도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당사자인 양양자 의원은 자당 국회의원을 탈당시키겠다는 발상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했고 법사위원장 출신인 이상민 의원은 정치를 희화화하고 소모품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라며 헛된 망상은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